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대구멍만 갖고 다 할 수 있다. 대구멍만 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D마이너도 좋고 그런데 일단은 한 6개월 이하 되시는 분은 그냥 마음 다 비우시고 대구멍만 한 100곡 중에서 한 20, 30곡 많으면 한 64곡까지 다 유명한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내가 그 제목에서 찾아본 게 한 64곡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곡이야. 거기서 한 30곡만 줄여가지고 구멍 내게 30곡만 하시자고. 많으면 20곡, 적다 하면 60곡 다 하셔도 되고. 단 구멍 내게 G키 테너고 엘토 구간에 샵 하나짜리 마이너는 평생 하지 않고 마이너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신부의 성부의 지름길 같아요. 내가 무대 올라가서 연주했을 때 딴 사람하고 겨루잖아. 그때 겨룰 때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 네 개를 이렇게 한번 주창을 하고 싶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번 해드릴게요. 노래 감정을 일단 내가 부르면은 나팔 쪽으로 넘어가는 그 감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노래가 어느 정도 숙달일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노래 몇 번 해봤으니까 좀 숙달되니까 한 번만 해보고 그 느낌을 몸으로 갖는 거죠. 그리고 연주할 때 그거를 빼내고. 네. 아, 껌 씹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아 아쉬움만 두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 전부였다면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이 코러스 이 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까만 숫덩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이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납니다. 노래할 때 보면 조금 멋져 아직도 정확하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죠. 잠깐만 설명 들어갈게요. 아, 내가 지금 아침을 안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청소 올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을 닫아 있지. 이달 말일 것까지 지금이 4월인가? 이렇게 한 4월 19일이나 5월 초까지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닫고서 학원에 나오니까 좀 허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안 나오고 가만 내비두다니 또 그렇잖아, 이 학원을. 그래서 지금 노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음 상관이고, 레미 솔라시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샵 하나만 해. 저쪽에 샵 하나 안 보이죠? 이쪽에. 우리가 샵 안 들어가니까 여기 저 끝에 샵이 하나 들어가, 이 악보 전체가. 근데 샵이 하나도 안 나와. 요 도하고 여기 음악에 요 샵자리 들어가는 요 파샵도 안 나오고 여기 도 요것도 안 나와. 요거 이게 오음법이잖아. 어? 파샵하고 도는 안 나온다고. 여기서 평생 가도 앞으로 100곡, 200곡, 1000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오음법 지에서는 다섯음
솔라시레미 이외에는 평생 안 나오니까 없단 얘기야. 그거는 없으니까 파샵은 여기 끼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샵하고 도를 따지는데, 이거 구멍 네 개만 연습 보시고 음악을 맨 처음에 하시는 분, 그리고 국민학교 때 도레미파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쓰신 분이 참 이거 배우기가 좋아요. 우리가 배울 때 입력도 잘 되고. 여기가 도자 레미아 미다 이걸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한 5, 6년 배워도, 5, 6년이 뭐야, 저기 운자 들어가시는 분은 1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어디 도가 어디 렌지도 몰라. 딴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난 그거 몰라. 그리고 그냥 피해. 배우면 벌써 아플 것 같으니까 구멍 4개만 하신 거예요. 그 양반이 구멍 4개 곡으로 15곡만 해. 저거 각서를 썼어요. 15곡 이외는 안 한다. 신곡이 나와도 안 한다. 기가 막히게 해. 어디 시장 행사 뭐 서울 수원의 조원동 시장 행사면 그 사람이 다 잡고 있어. 왜? 잘 불거든. 이거 구멍 4개만 했단 얘기지. 이 구멍 4개를 난 주장하고 싶어. 음악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추어잖아. 아마추어가 프로 될 수 있는 거야? 30년 40년 한다고 프로가 될 수 있나? 프로는 엄연히 프로야. 내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노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500원 1000원 받고 노래해주고. 그게 무슨 프로냐? 딴따라 오브리쟁이지. 그래도 그게 프로요. 그런 길을 하고 오셔야 조금 잘 불어.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마추어는 10년 20년 노트 보고 학원 강사 때 들어도 영어는 아마추어란 얘기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잘 부는 사람처럼 실력이 일취월장 하시려면 이거 구멍 4개만 하시란 얘기야. 구멍 4개만 가도 어디 무대 가서 쌈부터도 질 일 없어요. 딴 거 데니보이로 할 때 이것만 하란 얘기지. 자, 여기는 파샵하고 도는 무조건 안 나와. 평생 오브리카트도 오고 전주 후주 아무것도 안 나올 게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면 파샵하고 도를 빼고 지금 제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아 그랬죠. 아세요? 노래가 F키는 다 한음 상관이야. 다 F, 이거 키가 G, 이거 자꾸 F키라고 하는데 G키라고 그래야 돼. 이건 오리지널 F키지 아셔야 돼. G키는 L토도 G키는 오리지널이 B프레셔. 하여튼 이치적인 건 하지 말자고. 골치 아픈 건 하지 마. 테너 색스폰에서 G키는 데미솔라시 뿐이잖아. 따라리라라 오음법 따라리라라 따라리 그게 레미솔라시야. 근데 그걸 훈련을 칠 땐 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 그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 내가 구멍 내게 그 설명할 때 그걸 이렇게 쭉 구멍 내게 찾아보시면 알아. 아시겠죠? 자, 한번 적어볼게. 레 미 솔 라 시 다섯 개잖아. 그지? 레미솔라시 해. 뭐 오음법이고 도레미솔라 따지지 말자고. 그냥 레미솔라시야. 이 레미솔라시 요 다섯 개 이외는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면 요 꼭대기 위도 있을 거 아니야. 레미 도리 솔라시 이렇게 레미솔라시 레미솔라시 또 올라가야 또 요 레자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저 밑에서는 시라솔 미래. 근데 내려가 봐야 구멍이 없으니까 시만 쓰는 거지. 레미솔라시 레미솔라시 처음 밑으로 시라솔미래 시라솔미래 레미솔라시 이외는 없단 얘기야. 자꾸 번복을 해도 자꾸 이거 확인을 해드려야 돼. 레미솔라시는 없어. 레미솔라시 레미솔 맨날 레미솔라시 또 레미솔라시 그거 얼마나 쉬워. 그게 구멍 4개란 말이야. 자꾸 구멍 레미솔라시 레미솔라시 자꾸 연습을 해놓으시면 사진 인식해서 노래할 때 이렇게 딱 그 손가락이 맞아요. 절대 악보 이거 치중하지 마세요. 이게 레인지 미인지 이거 따질 거 없어. 자, 레미솔라시만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레미솔라시를 뭐 보면 다 레미솔라시 아무것도 없어. 레미솔라시면 하나도 없다고. 저 밑에까지 전주 후주까지 깔아가자 아무것도 없어. 레미솔라시 군역 네 개만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큰 소리 하느냐.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한 얘기예요. 데니버 휘로라 하지 말아요. 가방을 넣냐 그런 거 하지 마. 마이너도 하지 마. 이것만 해. 자, 레어구미는, 자, 요거 한음상관이죠. 레어구미는 한음상관이잖아. 자, 요거, 요거네. 작대기 그게 레어구, 요게 한음상관. 요거, 미하고 솔도, 파샵하고 도샵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한 칸 사이란 말이요. 네, 미. 이렇게 두 개 손가락 같이 다니니까. 네, 잠깐만 설명할게. 답합을 때. 솔하고 요 라도 한음상관이야. 라하고 시, 여기도 한음상관. 시하고 레도 한음상관. 파하고 파샵하고 또 없으니까. 레하고 미 한음상관. 자, 미하고 레 한음상관. 이 레하고 미하고도 한음상관. 미하고도 솔 한음상관이죠. 파샵 없으니까. 솔솔솔 솔하고 미도 한음상관이잖아. 미하고 레 한음상관. 자, 여기까지 한음상관. 한음상관이라는 건 한음 올라갔나 내려갔나. 맨날 올라가라는 법도 없잖아. 이렇게 가끔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 솔에서 미도 미래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손가락 하나만 올려. 뭐 조금 내려가는 것 같으면 손가락 하나만 내리고. 아, 얼마나 쉬워. 올라가는 것 같으면 손가락 올리고 내려가는 것 같으면 내리고 꼭 한 칸 또 내려가면 또 내려보고 올라가면 또 열고 또 한 칸 내려가. 한 칸. 맨날 한 칸 상관이라. 맨날 한 칸 상관이라. 지금 가지 않으면 어디 갔어? 못 갈 것 같아. 아쉬움만 두고 까지 자. 한음 상관이야. 아쉬움만 두고 내가 똑같으니까 떠나. 요것도 한 칸. 요것도 내고 시가 한 칸이요. 또 없으니까 시시라. 요것도 한 칸. 라에서 시가 요 간격이 또 요것도 한 칸. 한음 상관이라 이게. 한음 두음 세음 뛰면 찾기가 어렵잖아. 펄쩍펄쩍 뛰는데 한음 상관이면 이걸 왜 못 찾냐고. 어떤 노래고 다 치만 이거 지키만 하면 굉장히 찾기 쉬워요. 노래만 하시면. 그러니까 노래를 하시고 연주를 하시란 말이에요. 머리다가 음정을 살짝 사진 찍어놓고. 여기 또 한음상관. 시하고 라도 한음상관. 나하고 솔도 한음상관. 솔하고 미도 한음상관이잖아. 파샵하고 토샵은 그냥 없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도지도 마라. 미하고 미 맞고 미 우리히하고 솔하고도 라도 솔하고 이거 뭐야? 미하고 소리잖아. 이거 팔샵 없는 거니까 여기도 한음 상관. 우리 전부였다면. 자, 전에서 레 했었지? 그럼 여기도 한음 상관이지. 레하고 미니까. 전부였다면. 자, 여기서 뭐 다. 여태까지 다 한음 상관이잖아. 근데 여기는 가운데 요게 소리 끼야지. 아, 근데 요거 두 칸이네. 여기서 한 칸이면 쏠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쏠이 없고 한 칸 더 뗐네. 여기서 여기가 두 칸. 아하, 두 칸짜리 이제 처음 나왔다니까. 이거 여태까지는 한 칸 상관이니까 여기까지는 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쉬운 걸 왜 못하냐 이거야. 여기만 두 칸이야. 전부였다면 또 여기서 또 한 칸이야. 쏠하고 미니까 파자 또 한 칸. 미역을 해도 한 칸. 내서 내내내내내내 아하. 더 이상은 아이고 여기서 여기 사이가 이게 다섯 칸이네. 에헤이 그렇지. 쭉 한 칸 하다가 두 칸 나왔다가 더 이상은 할 때 내에서 요 높은 레까지잖아. 더 이상이 이거 레에서 레니까 레에서 하나 레 한 칸 쏘로 두 칸 솔, 라, 세 칸, 네 칸, 시에서 레는, 시에서 레는 한 칸이지. 도 없으니까.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한 옥타브. 레에서 레는, 뭐, 솔에서 솔이고, 라에서 락은 무조건 한 옥타브는 칸 수가 다섯 칸이야. 도레파 솔라시도 하면 8음계니까 7칸이잖아. 근데 그거 우리가 오음법이니까 5칸이라는 얘기지. 칸으로 따지면은 5칸이요. 이게 노래에서 많이 나와. 가끔 많이는 안 나와도 이게 한국 노래 어디 외국 노래 권에서 한 옥타브. 아하 의악세 술펼 때 주도 아하가 이게 한 옥타브야.
근데 한 옥타브 찾기는 쉬워요, 음정이. 레에서 레는 찾기 쉽다고, 이게. 이렇게 더 이상 할 때 한 옥타브 뛰는 거예요. 이게 다섯 칸 뛰는 거야. 다섯 칸이 숫자가 다섯 칸이지만 이거 별거 아니란 얘기지. 더 이상은 요거 하나 시에서라도 하나 요거 솔에서라도 라에서 시도 하나 시에서라도 하나 라에서 솔도 하나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싹 다 한 칸인데 두 칸 찌는 거 한 번 다섯 칸 찌는 거 한 번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피할 수 없는 자 욕심이겠지가 뭐로 끝났어요? 솔로 간지 끝났지. 욕심이겠지 그리고 한 옥타브 피할 똑같이 솔에서 솔파 척척치는 게 뭐예요? 여기도 다섯 칸이지. 그 다섯 칸이 두 번 나오네. 현재까지 두 번 도수타라. 오 다섯 칸 피할 수 없는 요거 솔라 한 칸 라고 시 한 칸 시하고 라도 한 칸 요라고 시도 한 칸 요시 요거 시하고 라도 한 칸 여기서 라하고 똑같고 라에서도 요것도 한 칸 요거 시하고 라도 한 칸 라고 솔도 한 칸 자 이 솔미도 한 칸이요 8샵은 없는 거니까 미하고 솔도 요것도 한 칸 소리내 울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야 울지 못하고 요것도 한 칸 올라갔지 고 어? 까만 요것도 한 사 한 칸 요거 한 칸 라고 솔 한 칸 솔하고 미도 한 칸 미하고 솔도 한 칸 파샵 없으니까 요거 솔하고 라도 한 칸 라서 솔도 한 칸 솔하고 미 한 칸 가슴 안고 삼켜 여기 레이로 끝났잖아. 그럼 여기가 또 한 칸이죠. 미니까 삼켜 할 때 요거 한 칸 버린 요거 파샵 없으니까 요것도 한 칸 요것도 한 칸 미로 똑같고 레하고 시도 한 칸 시하고라 한 칸 이별할 새벽 자 이별할 새벽 레하고 미도 한 칸 요것도 저것도 한 칸 미하고 솔이니까 쭉 나와서 솔하고라 한 칸 이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 여기 라로 끝났어요 라하고 요 시는 한 칸이에요 여기 라로 끝나 요 시하고 레도 한 칸 저 레하고 미 한 칸 미하고 레 한 칸 레 했다가 하하 이제 자 전부 다 한 칸이잖아 작대기가 계속 그려지잖아 그러면 두 칸짜리 하나 다섯 칸에서 두 번 여기서 너무 두려워 하고 요 워하고 레하고 시 사이니까 몇 칸 뛰나 보세요 한 칸 레하고 미 한 칸 솔 둘 라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 레하고 시가 네 칸인가 자, 한 칸, 여기서 한 칸,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 그렇지, 레하고 시는 네 칸이네. 그렇지, 레하고 시. 또 요 끝에 레 따시면 다섯 칸이니까. 아까 두 칸 뛰는 거, 다섯 칸 뛰는 거 두 번, 여기가 네 칸 뛰는 거. 너무 두려워 이대로 또 너무 두려워 다 딱딱 네 칸, 네 칸 뛴다는 얘기지. 요런 거는 따로. 아, 두 칸, 다섯 칸, 다섯 칸, 네 칸. 칸으로 칸칸 외지 말고 자꾸 하다 보면 네 칸도 그냥 걸려. 다섯 칸 걸려. 한 칸 계속 연습 보면 한 칸에 숙달이 되시면은 이게 두 칸, 세 칸도 잘 들려요. 어, 이건 한 칸도 아니다. 두 칸이다. 네 칸이다. 이게 걸린다고. 이게 이 사진 찍은 게 자꾸 손가락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기꾼입니까? 사기꾼 아니잖아. 자꾸 하다 보면 돼. 야, 너나 되지, 나는 안 된다. 천만에. 금방 돼. 네 칸, 다섯 칸 뛰는 거. 요거 몇 곡만, 세 곡만 해보세요. 나머지 다 돼. 세 곡만 둘달달 되면 나머지 세 곡은 스무 곡은 쭉 잘 된다고. 나 사기꾼 아니니까 해보시라고. 여기서 네 칸 뛰었어. 이대로 또 요 시에서라 한 칸. 라에서 시 한 칸. 시에서라 한 칸. 라에서 솔 한 칸. 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칸 뛰는 거 하나 다섯 칸 뛰는 거 두 개 네 칸 뛰는 거 하나 네 요거 다섯 칸 뛰는 거 두 개 하나
요거 하나. 두 칸 뛰는 거 한 번 나왔고, 다섯 칸 뛰는, 펄쩍 뛰는, 다섯 칸 뛰는 게 두 번 나왔어. 네 칸 뛰는 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칸 뛰는 거는 수도 없이 한 60, 70개 나왔어. 60, 70개 나왔고, 나머지 이거 한 번, 두 칸 뛰는 거 한 번, 다섯 칸 뛰는 거 두 번. 요거 세 군데만 정신 차리면 나머지 다 한 개인데, 이거를 못 하냐고. 그렇죠? 이제 이해 가셨지, 뭐. 이해 가셨잖아. 잘 보시는 분은 자꾸 답답하지. 아이고, 야, 그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다. 아, 그렇지만 조금 초보분들, 약간 좀 음악 좀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다섯 음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시면 이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찾기 쉬운 노래를 가지고 평생 하란 얘기지. 평생, 야, 넌 음악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냐.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참, 너도 이상하게 가르친다. 하지만, 잘 부시려면은 이것저것 너무 잘 못 불어. 잘 부시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연주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껌을 씹어도 조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악기는 자꾸 하다 보면 여기 빵꾸 난 거 뭐 옛날 거.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했어. 이거 저 황학동에서 길거리에 산 건데 한 40년째 불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소리가 아주 좋아. 마크 6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8명 다 마크 6죠. 무대 딱 내려오면 제가 그러는 아닌데요. 그리고 설명 길게 하지 않니 그렇잖아. 아닌데요. 그래야지. 아, 이렇게 해서 이 연주할 때는, 아, 설명할 때는 에코를 들어갈 필요가 없겠구나. 설명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에코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할 때 지에서 그냥 통행해도 되지만 바람소리 약간 넣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거를 해도 상관없는데 저게 바람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몰라. 그러나 앞에 살짝 넣을 때 내 미, 뭐 미래 도시 같은 거는 첫음 같은 거 할 때 요거 어른 내 소변 볼 때 쉬어는 그 소리를 0.2초 동안 싹 붙이는 거야. 너무 길으면 안 돼. 안 돼. 0.2초만 살짝 붙이고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중간에 못 들어가대. 아쉬움만 두고 할 때 아쉬움만 두고 여기서 들어갔잖아. 여기서 미파미가 들어갔지. 미파미는 꺾는 음은 반음이니까 미파샴미 음은 안 되죠. 미파미를 따다당이 아니라 꾸밈음 집어넣듯이 따다당 들어가야 돼. 따다당. 미파미 딱 들어가니. 미파미 살짝 들어가서 2mm만 열어야 돼. 안 들어가도 돼.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안 들어가도 돼. 이 노래 별로 꺾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넣고 싶단 얘기지. 전부 다 한 칸이잖아, 그냥. 응? 레하고 시도 한 칸이잖아. 그 다음에 라도 한 칸, 한 칸. 맨날 한 칸만 들어가고 한 칸 올라가면 돼. 또 한 칸이잖아. 이게 긴 박자는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요거 요 미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냥 비브라토 이거 조금 깊게
요건 좀 얕은 비브라토 치면 깊게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 아, 나는 이제 여기다가 라를 하나 쭉 가다 요 직전에 여기 쉬는 표시에 라를 내가 살짝 하나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라를 넣고 이런 식으로 딱 끊어가지고. 어? 어디야? 아, 이거 나를 악보대로 하는 거니까. 자, 내가 악보대로 하네. 아, 지금 내가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여기까지 가. 이거를 내가 안 넣네, 연주할 때. 아, 내가 이런 거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난 이거 안 했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내가 악보를 많이 벗어났다. 내가 이건 좀 많이 했는데. 헤헤, 저 가르치면서도 이런 게 나오네. 악보 그대로 해볼게요. 악보대로는 그대로 해야 되겠네. 야, 이거 악보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헷갈려서 안 되겠네. 아, 난 이렇게 안 했어요. 어허, 참 이거 큰 실수할 뻔했네. 자, 악보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비브라토 넣으세요. 자, 자, 이건 한 옥타브 뛴 거예요. 떠도 떼다 악보 그대로 하세요. 다다 떼다 요거 다섯 칸 뛰는 거 아니야. 떼도 레시 떠나는 건 여기서 요런 거 있죠. 꼬밈없 넣는 거 표시를 요거 솔라솔 하는 거 아시죠? 악보에 보면 솔라 하고 이렇게 16음표 하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 꾸미준다는 얘기지. 솔을 꼬밈없 솔라솔을 빨리 하는 거야. 자, 솔라솔을 이걸 더블 클릭이라고 난 표시하고 싶어. 컴퓨터 할 때 더블 따당 하잖아. 그러면 요거 따당 하는 거를 진짜 이건 2mm만 열어야 돼. 이것도 4분의 1음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건 복잡하니까 하여튼 요라 이 솔라솔 열심히겠지. 이거를 2mm만 열고 닫는다는 얘기지. 이거를 다 열으면 속도가 늦어지잖아. 2mm만 열면 빨리 닫힌단 말이야. 됐죠? 따당 하는 거. 그 더블 클릭이요. 시에서 따당. 그 표시하려면 요거 저거지. 저 꽃미문 표시하는 악보고. 근데 그걸 안 해놔서 그러지. 욕심이겠지. 그러고 피할 수 없는 한 옥타브니까 다섯 칸 뛰는 거지. 그지? 여기서 훑어도 되지. 대박 쉬어주다가 딱 훑는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서 훑어도 되고 저 뒤에 마지막에 C 훑어도 돼. 두 군데. 근데 나는 바꾸고 싶단 얘기지. 그러면 1절은 여기서 훑고 2절은 레미솔라시 훑고 싶단 얘기지. 그러면 1절은 여기서 훑으세요. 그 2절 가서는 레미솔라시 저 뒤 가서 훑고. 어찌 안 나왔네. 훑는 거는 솔라시 도샵 레미 파솔이지. 또 아시죠? 전에 했던 거. 솔라시 도를 하면 손가락이 브레이크 걸려. 차례대로 그냥 뚫는 대로. 그러니까 요걸 붙여서 해야지. 중반에 요거 띠뚱 하면 안 돼. 쉽지? 쉽지 그랬는데 그 계산하는 건 쉽잖아. 차례대로 근육 뚫린 대로 여는데 도를 잡으면 손가락이 의학적으로 손가락이 늦어. 손가락이 이렇게 신체 구조상. 그리고 도샵에서 레이 잡기가 엄지 그때 탁 눌러야 되니까 약간 띠뚱한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한 옥타브 훑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구멍 4개 200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 외에는 훑는 거는 그래도 그런 거 따지시면 아주 골치 아파. 그냥 넘어가야 돼. 솔에서 솔은 그냥 솔라시솔입니다. 이렇게지. 구멍 4개만 가면 안 돼. 이거는 솔에서 솔까지 군역 열린 대로 차례로 올라가. 피할 수 없는 나는 시어구 레, 시 이상은 나는 칼토를 넣고 싶어. 그럼 여기 살짝 넣고 여기 살짝 넣고 요거 라는 같이 묻어가야지. 살짝 넣고 살짝 넣고 시만 넣고 요거 빼고 요거 하나 정도니까 안 해도 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안 훑었는데 2절 가서는 앞에 아파크 피할 수 없는은 하지 말고 거기 반음치기만 딱 파샵으로 통행해서 올리고 소를 여기서 레슬 시를 반음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지. 찬 이거 하나 또 이거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야, 구멍 4개만 있는 다음에 왜 여기서는 또 반음 스킬 들어가러 하느냐. 멜로디 찾는 건 구멍 4개로 차지해야지. 애드립 넣지 말고 구멍 4개를 차지해야 돼. 맨 처음에 내가 그 저 이렇게 설명했듯이 지금 애드립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애드립 들어가는 거는 구멍 4개 이외에 도시합이 그런 게 들어가지. 그 애드립까지는 구멍 4개에 속하지 말란 얘기죠. 일단 이 네 구멍 따지려면 애드립 따지지 말고 먼저 멜로디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열흘이 됐든 간에 그때 애드립 들어갈 때는 반음 스킬도 들어가고 훑을 때 도샵도 들어가고 그거는 본인께서 조금 내가 사기친 거를 거짓말한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러나 이런 거 훑지 않으면 굉장히 찾기 쉽잖아. 맨 군역 4개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애드립 있는 거는 또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에서 시까지 반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를 한번 1, 2절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좀 에코 조금 넣고 오겠습니다. 에코를 조금 넣어야 내가 조금 못 부는 게 컴프라시 되니까. 어떤 분을 가르칠 때